농민들의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서 충남 일부 시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농업인들의 신청이 저조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조장호 씨. 그동안 수확이 끝난 연말이 돼서야 쌀 수매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200만 원씩 월급처럼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이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에게 예상 수매금액의 일부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매월 선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덕분이었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니까 공과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월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기가 좋았고. 하지만 천안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는 농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29명이 신청해 시가 준비한 예산 4천만 원에 8분의 1만 집행됐습니다. 제도를 운영 중인 충남 5개 시군 가운데 서천과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3곳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서산과 금산 등 2개 시군은 저조한 신청률로 아예 폐지됐습니다. 영농자재나 영농대행금이 연말에 갚아도 되니까는 그러니까 좀 저조한 거로 봅니다. 이 때문에 쌀과 일부 과수 작목에 국한된 지급 대상을 농산물 전반으로 넓히고 수매 금액의 60%로 한정한 선금 액수를 더 높이는 등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